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윤여민 팀장과 어떤 두 가지 이슈를 확인해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,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공매도 대차잔고가 7개월 내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자, 이러면서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주가 하락에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,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시장의 불안한 이 변동성의 요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공매도나 대차 잔고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, 최근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인버스에 투자하고 많이 매수하는 그런 양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아, 참 우리나라 시장 좀 야속하긴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미국이 올라갈 때는 사실 못 따라가고. 그렇죠. 떨어지니까 또 같이 떨어지고. 늘 이렇게 처리죠. 이렇게 좀 너무 힘든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12월 2일인데 사실 이번 주가 그 월봉 마감, 그다음에 12월 초가 같이 있던 주 아니었습니까? 그쵸. 근데 이제 11월 30일 이제 월봉 마감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으로 하락 하락을 네. 하락 음봉 마감을 했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이죠. 미국의 어떤 글로벌 증시와는 확실하게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네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5월 3일 날 좀 시작을 했죠. 근데 그쵸. 당시에 1조 정도 됐었는데 금액이 이번에 보니까 7개월 만에 지금 금액을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공매도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의 네.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금액별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상당히 핫했던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, 뭐 삼성전자 같은 이제 종목들로 지금 공매도 순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, 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행 지표죠. 대차잔고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특히 올해 초에 지금 한 46조 정도였는데 1월 4일 날 했을 때,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75조가 좀 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. 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우려가 되면서,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제 현물시장에서 주식을 좀 매수를 하지 그쵸. 않습니까? 근데 이렇게 뭐 공매도를 하거나 인버스를 지금 이제 베팅하는 어떤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가의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, 또 결국은 이제 코스피에 대한 전망이 많이 바뀌고 있죠. 네. 이제 올해 산타랠리는 없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계속 바뀌면서 시시각각으로 어떤 전망도 많이 바뀌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은 이제 저는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도세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예, 해요. 그렇죠. 물론 이제 대형주들이 워낙 이제 못 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그런 이슈가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만,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짓눌렀던 이슈들이 그래도 12월 중순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결국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5개월간 디커플링이 됐지만 계속 디커플링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예, 사실 지수에 좀 왜곡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상방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다만 이제 뭐 환경이 좀 녹록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. 특히 최근에 또 오미크론까지도 발생을 그러니까, 하면서 네.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지수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기관이랑 외인이 양매수해서 지수가 오르면 그게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은 다 매도하고 다 팔아버립니다. 그리고 또 다시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,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선물 플레이를 하는 모습 보면서 아, 약간은 이제 조금 세력들의 좀 놀이터가 된 기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. 있어요.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
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이제 서서히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물론 이제 오미크론은 시장 외 변수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내재된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, 다만 이제 다음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, 그래도 우리나라를 좀 지수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들이 조금씩 좀 올라오는 걸 보면서, 네. 이제는 좀 저는 좀 시장에 대한 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 인식을 하고, 이제 좀 시장을 좀 상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쳐서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쭉날쭉한 상황이고,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도 있고, 뭐 테이퍼링이라는 변수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.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또 연말이잖아요.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양도세 매도를 이미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. 차근차근.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상승으로 잘 나올 수가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형성돼 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 투자자는 인버스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 저는 그래도 좀 시장의 방향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. 이제 오미크론 관련돼서도 얘기는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는 못했다. 그래도 약 한 2주 정도가 좀 지나야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, 또 이제 뭐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인가요? 이때를 좀 지나서 좀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,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보수적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다만 저는 이제 중순이 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좀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